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송라이터 기록호입니다. 제 지인이나 학교 제자들이 저한테 기타줄 교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유튜브에 좋은 영상 많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초보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돌발 사항이 생겨서 저한테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INFP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영상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한 번에 다 정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부터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타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제작을 했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기타줄 교체하러 가보실까요? 아, 그리고 기타줄 교체 시기나 기타줄 고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쪽에 표시해 놓겠습니다. 먼저 있어 보이게 장갑을 껴줍니다.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 기타줄, 니퍼, 벤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줄감개. 보통 기타 구매하시면 하나씩 껴주는데 없으신 분들은 얼마 안 하니까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니퍼랑 줄감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데 두 개 다 있으면 더 편해요. 그리고 클립형 튜너나 휴대폰 둘 중에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핀 분실하지 않도록 그릇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준비물을 가지고 오세요. 가장 먼저 기타줄을 풀어줄 건데 보시는 것처럼 기타 스탠드 위에 세워놓고 하면 좋습니다. 6줄 모두 풀어줄 건데요. 몇 번 줄부터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줄을 풀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줄을 튕긴 다음 돌려보고 음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줄을 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덜렁덜렁 할 정도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여기까지 줄 6개를 모두 풀어주고 오세요. 이제 기타를 평평한 곳에 눕혀줄게요. 그 다음 브릿지 핀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줄감개로 하는 법 먼저 보여드리고 니퍼로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줄감개를 잘 보면 이런 홈이 보이시죠? 이제 이 홈을 이용해서 브릿지 핀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뽑은 핀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아까 준비한 그릇 같은 곳에 두시면 돼요. 니퍼로도 한번 뽑아볼게요. 핀이나 기타 바디에 기스 나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은 조심해서 뽑아주세요. 뽑은 브릿지 핀은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핀을 다 뽑으신 다음에 재생을 시켜주세요. 핀을 다 뽑으셨으면 브릿지에 들어있는 기타줄의 동그란 부분, 볼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다 빼주세요. 혹시 줄이 잘 안 빠지시는 분은 줄을 충분히 풀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볼 부분을 다 빼셨으면 이제는 반대쪽 부분을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저처럼 기타를 세워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눕힌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기타줄을 풀어주세요. 프렛보드를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타줄이 없는 지금 이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춰서 기타줄을 다 빼고 와주세요. 이제 새 기타줄 케이스에 들어있는 기타줄을 꺼내주세요. 이 케이스는 버리지 말고 이따가 쓸 때가 있습니다. 아까 빼낸 기타줄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새 기타줄을 꺼낸 케이스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편합니다. 꺼낸 기타줄을 보면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가 게이지를 뜻합니다. 친절하게 몇 번 줄인지 표시한 기타줄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만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숫자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1번 줄부터 6번 줄입니다. 이제 줄을 갈아 볼 건데요. 몇 번 줄부터 가는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1번 줄부터 갈아 볼게요. 먼저 말려있는 기타줄을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볼 부분을 브릿지에 넣을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볼을 넣고 핀을 꼽으면 나중에 기타줄을 감을 때 핀이 뽑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볼 부분이 핀의 밑바닥에 걸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렇게 끝부분을 한번 꺾어주시면
볼이 핀의 머리 바로 아래에 걸려서 핀이 뽑히는 걸 방지해줍니다. 개꿀팁이죠? 망설이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핀을 꽂을 때도 방향이 있는데요. 핀의 홈이 있는 부분이 헤드 쪽을 향하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볼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핀을 누르면서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제 잡아당겨도 핀이 뽑히지 않습니다. 이제 기타줄 반대쪽 끝을 헤드머신에 넣어주세요. 각각의 기타줄에 맞는 헤드머신은 이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기타줄이 헤드머신에 충분히 감겨져야 하기 때문에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한 손 엄지로 줄을 잘 고정한 다음 줄이 꺾일 정도만 감아줍니다. 감는 방향은 C의 반대 방향인데 그림과 같이 줄이 바깥쪽으로 둥글게 감기는 모양이 돼야 합니다. 줄이 기역자로 꺾였다면 3, 4번 손가락으로 줄을 들어올려 줄을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이때 엄지는 너트 바로 윗부분을 눌러서 삐져나온 부분이 엄지로 누르는 줄 위로 감기도록 합니다. 삐져나온 부분이 계속 위로 가도록 감아주세요. 언제까지 감냐면 들어올린 3, 4번 손가락이 줄에 낄 정도가 되면 손가락을 빼고 줄이 느슨하지 않을 정도로만 감아주세요. 미리 튜닝을 하면 줄의 장력 때문에 넥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튜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삐져나온 부분은 니퍼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만약 니퍼가 없을 때는 삐져나온 줄을 당기면서 오른쪽 왼쪽 돌리다 보면 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손으로 끊으면 끝부분이 안 남게 깔끔하게 끊어지지만 얇은 줄은 종종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니퍼로 끊으면 끝부분이 날카롭게 남기 때문에 다치거나 기타 가방 솜을 종종 헤집을 수도 있지만 줄이 끊어지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5, 6번 줄의 경우는 줄이 굵어서 조금만 감아도 팽팽해지기 때문에 다른 줄보다 더 길게 여유를 두고 감아주세요. 제 설명대로 교체를 다 하시면 6줄 모두 이 정도 느낌의 텐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기까지 진행해주세요. 이제 튜너나 튜너 어플을 준비해주세요. 아직 튜너 어플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튜너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반응 속도가 웬만한 외장형 튜너보다 훨씬 빠릅니다. 튜닝은 6번 줄부터 시작해주세요. 왜냐하면 장력이 센 줄부터 차례로 튜닝을 해야지 다른 줄의 튠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제 방법대로 줄을 교체하셨다면 줄이 모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헤드머신을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줄을 튕기면서 줄을 돌리면 눈금도 같이 움직이는데 눈금이 가운데 왔을 때 돌리는 걸 멈추시면 됩니다. 눈금을 잘 보세요. 튕기고 튜너 확인하고 돌리는 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동시에 하는 게 팁입니다. 음이 낮은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4번 줄은 눈금이 오른쪽에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감아주세요. 불이 들어온 후에 가운데서 멈추시면 됩니다. 클립 튜너나 다른 튜닝 어플의 경우는 줄 번호나 개방한 영어 이름이 튜닝하는 줄과 같을 때까지 돌린 다음에 가운데를 맞추시면 됩니다. 튜닝이 다 됐으면 줄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강한 스트럼 연주를 몇 번 해준 다음 다시 튜닝을 합니다. 줄 교체 후 첫 튜닝은 헤드머신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한 번에 튜닝이 되지 않습니다. 튬이 많이 나가서 귀에 많이 거슬리네요. 다시 한번 낮아진 음들을 제대로 튜닝해줍니다. 줄 교체 후 두 번 튜닝은 곡률입니다. 확인해볼까요? 기타줄 교체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요.